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오늘 토요일 오후 8시에 전국 매각 박스 상영관에서 여름 빈필 하모니 여름 콘서트가 셴부른 궁전에서 예, 공연이 됩니다. 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빈필 하모니 여름 콘서트가 매해 이제 셴부른 궁전에서 예, 펼쳐지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막 들으셨던 음악이 그 마스네의 베르테르 오페라죠. 지금 요나스 카프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나를 깨우는가라는 그 낭만주의 또 최고의 오페라죠. 자, 오늘 요나스 카프만이 그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휘자는 바로 네, 발레리 게르기예프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빈필하모니, 뭐 세계 최고의 지휘자와 테너와 예, 그 오케스트라죠. 자, 공연 가격이 조금 올라서 예전에 제가 3만 원 정도로 본것 같은데 지금 4만 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원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멋진 곡들이 있습니다. 지금 울려 나오는 이왜 나를 깨우는가라는 이 베르테리 아리아, 정말 요나스 카프만이 잘 부르는 아리아 중에 하나고요. 역시나 투란도트, 예, 투란도트에서 나왔던 공주는 잠못 이루고, 예, 이 역시 요나스 카프만이 잘 부르는 아리아 중 하나죠. 자, 일단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요나스 카프만은 이 시대의 그 독일 최고의 그런 테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세계 최고의 테너고요. 자, 요나스 카우프만 같은 경우에는 이 공주는 잠못 이루고를 굉장히 이제 트레이드마크처럼 잘 부르고, 이러한 뱃노래, 뭐 프로그램 보시면은, 예, 자크 오펜바흐의 호프만 이야기 중에 뱃노래.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음악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처음 연주될 곡은 바로 스톡호프스키 지휘자의 편곡한,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의 테마 음악이죠. 바로 이 곡. 아주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아주 환상적인 최고의 숭고한 곡입니다. 게르기예프와 빈필하모니의 연주를 꼭 한번 잘 감상해 보시고요. 이 버전은 스톡호프스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버전이고요. 그리고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바로 이 곡, 오페라 장미의 기사 중에서 은장미 헌정 장면이죠. 오늘 바그너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아주 그 최고의 숭고하고 고결하고 미학적인 음악을 두 곡을 들으시게 되는 거죠. 바로 장미의 기사의 장미 헌정 씬에 나오는 이 음악과 트리스탄과 이졸데 아까 사랑의 테마. 네, 꼭 현장에 가서 오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4만 원이 아깝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장미의 기사 프렐류드. 네, 이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세곡다 정말 어마어마한 관현악곡들을 아마 연주하게 될 것인데요. 빈필이라서 더더욱 예, 그 설레임을 주게 합니다. 예. 전주곡과 장미의 헌정은 같이 아마 연주를 하게 될 겁니다. 요두 개는. 그리고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사랑의 노래, 러브 뮤직, 그리고 뱃노래, 쥘 마스네의 베르테르 중왜 나를 깨우는가, 그리고 맨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중 스케르초 다 하시는 곡이죠. 그리고 모리스 자르의 닥터 지바고 중 모음곡, 스파르타쿠스 중 아다지오, 푸치니 투란도트 중 아무도 잠들지 마라. 네, 이렇게 공주는 잠못 이루고. 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요. 오늘 토요일 오후 8시 메가박스 음향 좋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시각적인 쉔부른 궁전의 야외에서 펼쳐지는 정말 그 이 지금 시국에서 오랜만에 정말 좋은 공연을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극장에서 아주 좋은 그 호강을 하실 거예요. 귀와 시각, 청각과 시각으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메가박스 여름 콘서트 빈필하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